이제 긴 여정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편안한 마음에 지금 뭐 기분이 좀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네. 되게 그 즐기는 모습이 되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본인 아직 다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리액션이나 이런 걸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항상 그냥 좀 높이 뛰기를 좀 재밌게 뛰는 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기분이 좋아야 또 높이도 잘 뛰어지는 거라 그냥 몸에 그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기록이 뛰면서 점점 되게 좋아졌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약간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조금 가벼워지면서 그런 측면도 있을까요? 저는 잃을 게 없어서 그냥 즐겁게 그냥 떴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경쟁자 친구들은 가진 게 이제 많고 뭐 세계 랭킹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즐기고 애들은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어서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즐기는 모습이 경기할 때도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경기하실 때 스스로 되뇌이시는 그 입모양이 화면에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네. 스스로 제일 많이 질문을 걸었던 말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계속 렛츠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그 높이를 올라가야 높이 뛰기는 높이 뛰는 거잖아요. 그냥 올라가자. 계속 올라타자. 올라타야지만 동작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주문을 계속 저 혼자 혼잣말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록 경신을 예상을 했었나요? 뭐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코치님하고 저하고만 이제 얘기한 걸로는 거의 100% 거의 확신이 있었고요. 준비는 진짜 준비됐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가 있어서 그냥 233이라는 기록은 무조건 뛰고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무조건 확신이 있었고 35는 이제 그날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에 딱 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35에서 승부를 보자. 33을 넘었으면은 근데 33을 넘고 35에 대해서 승부를 보자라는 생각에 관중들이 조금 저희 육상은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리듬박스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율이 빡 다시 흐르더라고요. 그때 소름이 저는 끼칠 때 바로 출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소름이 끼치면 바로 넘는 확률이 저한테는 제 딴에는 높아요. 그래서 그때 소름이 끼치자마자 바로 그냥 달려가서 첫 발 내디는 순간부터 넘을 거라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기록 경신의 비결이 뭐 정신적이든 뭐 기술적이든 어떤 게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신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코치님이 이제 진짜 너는 제가 6월 말에 이제 막차를 탔잖아요. 그래서 그 막차를 탈 때도 전날에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코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다 4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코치님이 사야가 너는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와야 된다. 네가 진짜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잃을 게 없거든요, 이제는. 이거 못 뛰면 어차피 못 나가는 거고, 뛰면은 나가는 건데. 그런 마음에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하게 뛰니까 기록이 경신이 되고. 그런 마음에 이제 올림픽에서는 더 이제 즐기자라는 마음에 좀 놀러 가자, 즐기자, 이런 생각에 가자마자도 뭐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마음을 평온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기록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코치님과 관계된 기사도 오늘 좀 나오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끝나고 코치님이랑 그날 좀 무슨 얘기 했었어요? 끝나고요? 네.
됐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우리는 후회 없다. 기록은 너무 좋게 나왔고 메달에 연연하지 말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다. 뭐 앞으로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메이저 대회도 저는 많은 경험이 없고 뭐 공동 1등한 친구나 뭐 동메달 딴 친구나 다 메이저 대회에서 맨날 보는 친구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아몬드 리그를 떠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저도 이제 다이아몬드 리그를 뛸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경험치에서 떨어진 거지 앞으로 이제 경험치를 쌓다 보면은 강력한 뭐 견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 긴 여정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마무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긴 여정 동안 코치님은 선수님께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뭐랄까 그거였을까요? 저의 정신적 지주? 그냥 진짜 없어서 안 될 분이셨죠. 2년 동안은 제가 계속 저를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의심을 할 때마다 그걸 좀 경로를 틀어주셨어요, 항상. 그래서 그걸 또 감고 훈련을 하고 또 의심하려고 할 때마다 까먹고 다시 하고 그게 진짜 무한 반복이 되면서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더 생기니까 이제 연습 때도 남들보다 연습이 더 잘 되고 이거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진짜 코치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게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요? 저의 각오는 진짜 뭐 가능성을 맛봤지만 진짜 이거에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당분간은 쉬겠지만 다시 준비하면 저는 어떻게 준비하는 법도 이제 알았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는 거를 알았고 좀 이제 쉬고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3년 남은 다시 올림픽 그냥 멀게 보고 천천히 이제 뭐 지름길 가는 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한 발 한 발 이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파리 올림픽에서 그냥 진짜 옛날에는 동메달 목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뛰어보니까 금메달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갖고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금메달이 2m37이었잖아요. 다음에 금메달을 따려면 본인이 가장 높고 싶어하는 2m38을 모아야 되는데 자신이 좀 많이 생겼을까요? 2m39를 누가 봐도 제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넘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날에 올림픽 당일날 거기서 저는 또 없었던 자신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9보다 38이 더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38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38을 경신한다면 40도 생각을 하고 싶고 일단은 최종 목표는 38이기 때문에 38에 대한 계속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훈련에 임하고 해서 38을 넘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